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멤버들과 함께 편안한 수다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생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네, 요즘 따라 정신없는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특별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인상적이었던 책을 우리 멤버들이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선정한 책은 메일 트레고닝 작가의 작은 생각과 데이비드 위즈너 작가의 내가 잡았어 그리고 강경수 작가의 꽃을 선물할게 세 권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그 선정한 각자 멤버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내가 잡았어를 다람다람 다람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람다람 다람쥐가 선정한 책은 데이비드 위즈너의 내가 잡았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데이비드 위즈너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5년 만에 나온 책이라 기대를 많이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야구를 또 좋아하고 아 그러네. 네,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책을 선정했고요. 내용은 빨간 옷을 입은 남자애가 펜스 밖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있지만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선수가 모자란지 아이들은 논의를 하고 빨간 옷 아이를 경기에 끼워줍니다. 먼저 수비를 보게 된 아이는 타자가 친 공을 잡으려고 하지만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되게 그 모습이 실망한 거죠. 또 한번 이제 타자가 공을 치자 아이가 팔을 뻗어 공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을 잡으려는 그 2, 3초의 그 순간을 다양한 감정 표현으로 그려낸 책 데이비드 위즈너의 내가 잡았어입니다. 다음 책은 강경수 작가의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작가님 요즘에 활발하게 책을 내고 계시는데요. 꽃을 선물할게는 그 표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처음에 그냥 딱 보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가지고 봤는데 안에는 또 치열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삶의 이야기, 생존의 얘기. 그러니까 이제 곰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 곰이 매정하게 그걸 거절하죠. 내가 널 구해주면 거미가 배가 고플 거야. 그래서 너를 살려줄 수 없어.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또 우연인지 아니면 궁금해서 지나간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곰이 또 이제 지나가요. 근데 무당벌레가 또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는 7년 동안 지하에서 있었는데 이제 좀 날아볼까 했더니 걸렸다고 살려달라고 했더니만 그건 매미 얘기잖냐면서 곰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드디어 마지막 이제 희망인 거죠. 곰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고 집으로 가나 봐요. 그러다가 또 이제 무당벌레를 만났는데 거미는 자기가 싫어하는 모기를 잡아주는 좋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미를 도와야지 널 도울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얘가 이제 딱 치고 나서죠. 자기도 좋은 동물이라며 곰은 꽃을 좋아하지 않냐 그러면서 좋아한다고 누구든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꽃을 괴롭히는 진딧물을 먹는 게 바로 정이다 막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니 예 곰이 그러면은 그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끝에서나마 예,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림도 굉장히 아름답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는 이 얘기 재미있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생각입니다. 네, 작은 생각은 호주에서 2017년 CBCA Children's Book Council of Australia 어워드를 받은 어렵다. 책입니다. 근데 이 어워드 올해 그림책 선정 뭐 이렇게 띠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위너는 아니고 이 상이 한 분야가 네다섯 개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42권 안에 들어간 책이고 크라이튼 어워드라고 또 그 안에 작은 분야에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상이 있어요. 그 상에 또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도 우리는 작은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제목은 Small Things, 작은 일, 뭔가 사소한 일이라는 좀 작은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제 반전 아닌 반전의 제목을 갖고 있고 그래픽 노블로 되어 있고 소년이 이유는 잘 모르지만 첫 시작이 왕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리고 이 친구는 항상 그 친구들과 곁에 다가가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되게 매몰차게 이 주인공을 내치죠. 이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하고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본인의 생각이 되게 우울해지면서 점점 성적이 내려가요. 또 그걸로 인한 우울감이 더 배가 되는 상황.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서도 계속 그 왕따와 성적이 내려가는 거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또 아버지가 와서 잠자기 전에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글이 없으니까 뭐라 말씀을 하시고 나가시는데 얘가 점점 더 우울해져요. 제가 봐도 어떤 아이가 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더 잘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고 아이의 우울감 감은 계속 되는데 어느 날 얘가 극도의 우울감에 이제 치달아 있을 때 누나가 왜 그러느냐라고 아이한테 좀 다가서게 되고 아이가 고백을 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우울감이 있다. 근데 이제 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의 표현은 몸이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약간 그 연필로만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인물들이 석고상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깨져서 나가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머리가 큰 피규어 인형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더 약간 이 얘기가 우물하고 괴기스럽게 보이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랬던 친구가 누나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가족들한테 알리게 되는 용기를 갖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지금 힘들어한다라는 거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신들이 나온 후에 가족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그러고부터 위로를 받고 난 후 다음날 아침 학교를 갔을 때 자기만 깨져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깨져가는 그런 상처들을 다 안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도 책을 선정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저는, 못 찾았다는. 네, 저는 뭐 상반기 좋은 책이 없었습니다라고 어머.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책을 잘 안 보는 관계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네, 제가 찾아서 봐야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작가 한 명 선정해서 그 책만 딱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나온 책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다가 계속 이렇게 좀 들춳보다가. 선정을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그림책 작가의 모습 태도인 것 같아. 누가요? 감자님. 아, 다른 사람들도 안 봐요? 안 봐요. 아 그래요? 작가들하고도 얘기하는데 놈의 책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더 안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선정하신 분이 이걸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멤버들도 다 읽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와서 당일 다 읽었지만 네. 읽어왔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그러면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데이비드 위즈너의 내가 잡았어를 선정한 이유. 선정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비드 위즈너니까 무한사랑 네. 발가락으로 반지. 뭘 그려도 줬어. 퀄리티가 떨어져도 줬어. 네. 퀄리티가 떨어져도? 네, 요번 책은 조금 예전 책에 비해서는 그림의 농도라고 해야 되나? 살짝 이제 좀 조금 손을 푸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조금 약간 실망했지만 전 야구라는 소재를 담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전작이 그 뭐예요? 까만 그 고양이 나오는 그 있잖아요. 외계인이랑. 그게 아니, 마지막이었고. 까망시. 5년 만에 내신 건데 시간상자 이후 하락세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데이비드 위즈너를 굉장히 좋아하고 책도 많은데 네, 이번에 안녕하세요 까망시를 빌려봤거든요. 그것도 좋지 않아요? 난 되게 좋았는데 그것도 재밌긴 한데 예전만큼 이제 뭔가 네, 저는 오늘 처음 읽어봤지만 이제 야구 얘기보다는 심리적인 거에 그런 대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까 봤는데 그 나뭇가지 걸리는 게 진짜 나뭇가지가 있어서 걸린다기보다 자기가 실패한 거에 대한 심적 부담?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뭇가지보다는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둬서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여기 진짜 새가 저기서 운동하고 있는데 저기서 앉아 있었을 리는 없잖아. 네. 근데 야구를 보다 보면 네. 그 잡는 선수들의 그 느낌 있을 것 같아. 2, 3초 안에 되게 어려운 걸 잡아내는 사람도 있고 되게 쉬운 볼 못 잡는 네.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거에 대한 그 찰나의 안타까움 그걸 되게 잘 표현했어요. 공이 막 커지기도 하고 막 조그맣게 얘가 자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표현에 대한 건데 원래 데이비드 위즈너 작가 책이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깊이 막 들어가서 가지는 않잖아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아니요. 좋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수채화의 그 느낌이 네. 예전 같지 않아요. 않아요. 이런 표현은 원래 안 했던. 네, 예전 같진 않아요.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네. 약간 만화적인 표현의 이런 그... 표현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듣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현을 네.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대상의 어떤 심리 표현을 그림 안에 그러니까 시각적 상징물로 했었는데 그 대상이 작아지고 대상이 커지면서 그 대상이 있는 배경이나 등장인물에 비교해서 이렇게 심리 표현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얘는 공을 잡으러 가는데 다른 애들은 막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자기보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느리고 지금 잘 못 잡고 하는 게 그렇죠. 자기의 마음은 너무 작아지고 다른 애들은 되게 거대해지는 걸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데이비드 위즈너 책을 꾸준히 봐왔는데 이런 표현은 이 책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상황 속에서 묘사를 하거나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책은 약간 심리에 집중을 한 책 같다는 게 전의 책들은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트,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저 아이의 심리에 되게 묘사에 집중을 한 것 같아서 딱 그거가 중점인 것 같아서 그거를 얘기하신 것처럼 표현하는데 저도 이런 표현 방식은 이 작가가 기존에 쓰지 않... 저 한 장면에 저렇게 연속 동작 나오는 컷도 거의 쓴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다 칸으로 나누거나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상황이라 애니메이션 연출하듯이 보통은 이제 연출을 하셨는데 지금 좀 약간 시각적 표현 방식을 조금은 약간 어린이 만화 같은 느낌이 되게 드는데 이거는 뭘까요? 모두가 다 잡으려고 할 때 얘가 잡았다라는 그치. 뜻일까요? 근데 왠지 나는 모두의 도움으로 얘가 잡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여기에서 얘를 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저는 이 페이지상에서 처음에 나뭇가지 작은 나뭇가지에 걸리고 좀 큰 나뭇가지에 걸리고 이게 자기가 못 잡고 자신감 없는 심리적 묘사를 하다가 저 모두가 다 공을 잡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다가 모두 잡으려고 도전하는 상황에서 모두를 이기고 내가 잡았다라는 시점으로 방점을 원래 찍고 이야기 끝나는 하면 아이가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그러잖아. 하잖아. 그래서 본인이 잡았던 것 같은데 내가 잡아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관계가 좋아지는 걸로 아. 네. 근데 이 새는 정말 너무 군더더기 같고 오우삼의 비둘기 같은 존재인가요? 아, 너무 짜증이 나네요. 좀 간결하게 그냥 새 없이도 충분히 이 친구가 되게 저는 마음에 드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공이 커 보이건 작아 보이건 자기가 계속 시도를 한다는 데 집중이 되는데 새가 가서 계속 방해해 와.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감정을 계속 전달해 준다라고 했을 테고 방향성이나 어떤 스피드를 좀 더 주기 위한 요소로 쓴 것 같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표현될 때 새가 같이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 막 새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느낌? 좀 현대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현대 요새 그림책은 이렇게 군더더기를 많이 넣지 않거든요. 어떻게 5년 만에 나왔는데. 아니 근데 뭐 딱 보면서 그냥 아 이분은 미국적이다라고 하는 게 늘 표방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정말 나온 책들 중에 가장 미국적인 책인 것 같아요. 어, 난 미국인이야. 네. 그래요? 네. 아니, 야구도 거기다 뭐냐 하기 나는 미국적인 게 잘 뭔지 모르겠어서. 뭔가 생활동화 같이. 네, 네. 맞아요. 네. 생활 속에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삶과 우리 이 땅의 삶 같지 않아요? 되게 다람쥐님이 책을 쓰다듬었어. 위로해주면서 우리 위즈너 형님 아 여기서 책이 있네 데려왔는데 안목이 낮았던 걸로 아니요 왜 아니 자기가 좋은 네. 거지 저 좋아요.
어 자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거잖아. 근데 이제 선정은 자기마다 다르니까. 네, 저도 그림을 위주로 작업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책이 아무리 재밌고 좋아도 이렇게 그림이 별로인 책은 또 잘 안 사. 개인적인 그 취향이 있어서. 저도 같은 취향이에요. 아. 네. 우리 이제 많이 보는 자들과 안 보는 자들 오늘 대결이야. 그런 거 현혹 때 우리는 화려한 그림. 현혹 때는 현혹이라고. 이제 부정적이야 느낌.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네. 포장에도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 너무 쏠리면 다 단점이 이제 부각되는 거야. 꽃을 선물할게를 보면은 제목도 그렇고 겉표지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제가 점을 봤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를 사귀라는 오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끌렸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고 이 로맨스는 아닌데 아니 제목 때문에 처음 그, 예, 보고 나름 해서 사랑 얘긴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내는 굉장히 살기를 원하는 무당벌레의 처절함과 또 그렇게 처절하게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무당벌레를 보는 그 곰의 그 전체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주관하는 듯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래 우리가? 그러니까 제 속에 드러나오고 이렇게 숨은 곰에 진짜 뇌를 들어가고 싶다 갑자기. 뭐라고 하고 싶은지 내가 알려줄게. 막.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사람하고 공감하지 않고 전체를 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이치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래 저건 저래 하고 되게 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의 어떤 갑론을 박하는 논리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곰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치상으로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의 섭리야. 너는 따라야 돼. 근데 사실 무당벌레 입장에서 보면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느껴지는 그 쫄깃함? 이런 게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작가 완전 스타일이 바뀐 거죠. 그림 스타일. 모르죠. 근데 그 여러 가지로 예전? 그리시잖아요. 아, 그랬나? 네. 예전 책이랑 너무 달라서 스타일이 왔다 갔다 하셔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때 필요한 기법으로 그시 왔다 갔다가 부정적인 뜻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얘기에 어울리게 바뀐다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 네네네. 네. 아 좋게 얘기하면 무서워. 모든 기법을 다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강경수 작가가 수채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수채화적인 느낌을 잘 아 이거 수채화예요? 네. 수채화 너무 잘 했어. 디지털 아니에요? 완전 수채화. 뭐 디지털도 좀 썼겠지만 일단 기본 작업은 수채화로. 예. 아 그래요? 애를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퀄리티를 높이려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많은 독자들이 저 꽃그림에서 지금 수문고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적인 어떤 꽃의 느낌 그다음에 꽃 한 송이씩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뒷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성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독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특히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왜 저번에 초대 손님이었던 박정수 작가님의 욕망 폭발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좀 보세요. 욕망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강경수 작가님도 욕망이 폭발하셨나? 나 이번에 좀 잘 그리고 싶어. 아니 원래는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힘을 줘서 그리시는 타입은 아니셨던 것 같거든요. 여지껏 작업들이. 근데 이번에는 진짜 힘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딱 책 펴지 보자마자 이제 박정수 작가님의 그 말이 막 혼자 막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친해서 그런가?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형식이 아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뒤에 이렇게 장을 나누면서 뭐뭐 할 것을 뭐 이것이 자연의 법칙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앞에 얘기를 좀 더 정리해준 것 같아서 난 조금 군더더기 같았어요. 네.
그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넘겼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좀 더 위트 있게 그냥 넘어주는 어떤 페이지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또 너무 많이 정리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뒷부분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조금 더 예상을 좀 되는 이런 부분도 아쉬웠었어요. 많이 내용상. 근데 전지적인 어떤 신적인 느낌의 곰, 그러니까 곰은 되게 강인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 거미나 무당벌레나 곰 세 마리가 나왔을 이 세 존재가 나왔을 때 가장 힘 있는 존재거든. 그 힘 있는 존재한테 배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방관자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배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아, 그래요? 난 다르게 이해했어. 어떻게 이해했는데요? 아니요, 얘기 먼저. 네. 그 배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강경수 작가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상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기한테 큰 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렇게 배려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해주는 책 같아서 되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이거는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 보는 책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생관자님. 그러니까 이 곰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인 건 맞는데, 저는 얘가 배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왔다 갔다. 아니 근데 곰은 그래서 감동을 못 받았나 봐. 아니야, 근데 곰은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당벌레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자기 전제를 너 나를 도와주면 네가 꽃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곰이 거미가 있으면 모기를 없애서 나한테 도움이 돼. 근데 무당벌레가 내가 나를 도와주면 너는 꽃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러면 자기 좋은 거 갖다가 다 선택하는 저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되게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얘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거미는 자기한테 인식이 될 때 되게 좋은 동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야.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근데 무당벌레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 좋은 동물의 거미의 먹이가 되는 천적관계에 있는 거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면은 거미가 굶주리게 돼. 그리고 그것은 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거미한테 거미줄에 걸린 거는 자연의 법칙이야. 내가 일부러 그것을 뭐 도와줘서 어떤 법칙을 거스르는 거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뭐 악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게 좋지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철학적인 그 논의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경수 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이브하면서 뭐라 그럴까, 되게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한 게, 거미가 좋은 동물이라면 무당벌레도 좋은 동물입니다. 그 좋음에 대한 상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거를 어떤 직선적으로 하나 다 이것만이 좋다라고 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어떤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 번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게 세상 일이 확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사실은 고민을 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선악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 곰이 전지적이고 모든 걸 이렇게 나는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 좋은 거 취합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전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나는 또 다르게 혼자 다르게 봤구만 또. 급하게 읽으면 다 이제 이런. 근데 마지막에 좀 아쉽기는 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뭐 무당벌레가 좋은 동물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무당벌레를 찾아봤다. 일단 무당벌레가 겨울을 나서 갈 수 있나.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여름이잖아. 무당벌레가 2,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꽃의 진딧물을 잡아먹을 때까지 못 사는 거야. 그리고 겨울을 날려면 되게 그쯤에 태어나서 봄에 알이 깨거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어야 된대, 무당벌레가. 그리고 무당벌레가 되게 잔인한 부분이 있어. 먼저 알에서 깬 놈이 그 다른 형제들을 다 잡아먹어. 그 자리에서 다 잡아먹고 얘가 살아남는 거야. 이런.
사 먹어야겠네. 그것도 뭐 잔인하다는 것도 뭐 우리 기준이지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윤리적인 그 우리가 되게 예뻐하잖아 무당벌레를. 그 윤리적인 어떤 측면을 보면서 비유할 때 팩트는 또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나로 하여금 무당벌레를 찾아보게끔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 거민 얘기가 나온 것처럼 뭐 사실 무당벌레도 선이라고 보기 진딧물이 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진딧물. 그렇지. 네. 반대로 그렇지. 또 너무 많은 식물의 그 양을 조절해주기 위한 또 있는 거니까 서로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집에선 악이야. 그렇지. 우리가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기도 따지고 보면 모기가 왜 나쁜 건 우리의 인간한테나 나쁜 거고 동물들한테나 나쁜 거고. 생태계에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쓸데리 없이 막 들어가는 군더더기는 없이 우리가 편집해서 보고자 하는 어떤 상황들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기가 엄청나게 잘 맞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상 필요 없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 무슨 원숭이가 나오는 거 봤거든요. 어느 섬에 사는 원숭이인데 굉장히 그 자연환경이 풍족한 섬이래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되게 낭만적인 거야. 근데 이 원숭이가 다른 지역의 원숭이보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한 고아 원숭이가 엄마가 있는 원숭이 또래의 원숭이랑 싸움이 났어. 이제 그 엄마 원숭이가 인간이랑 똑같아. 엄마 원숭이가 와서 얘를 막 때리니까 막 주변에서 막 말려. 결국에는 이 엄마가 그 고아 원숭이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큰 상처, 깊은 상처가 났어. 그리고 싸움이 끝났어. 근데 주변에 아무런 관계 없는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웃 들이 와서 그 고아 원숭이가 혼자서 이렇게 쭈그리고서 후적후적 울면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그 손가락 있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쪽쪽쪽 해주고 그러니까 꼭 사람이 위로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게 위로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사람보다 무겁겠어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다.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또 홀로 사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할 때 꼭 굉장히 생존의 본능적인 것만 선택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간간이 자연의 세계에 있는 걸 보면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꼭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항상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수 씨가 진짜 이 작품이 일단 이야기로 봤을 때 잘 꺼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분 책은 다 이야기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나 아버지도 그렇고 그 전에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잠깐 만나보고 싶네. 무거운 이야기를 너무 어렵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표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이 작은 생각 같은 경우에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일단 이 책을 젊은 작가인데 83년생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완성하기 직전에 자살을 해서 죽었다라는 거. 그 왜 그랬을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작품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쇼텐이 나머지 마지막 세 장면을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킨. 뭐 왜 쇼텐은 이 책의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었나? 호기심이 나면서 굉장히 자세히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왜 죽었나? 왜 쇼텐은 대신 그려서 작업을 했나? 이 작가가 제가 좀 구글에서 다른 작업은 뭘 했지? 라고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이 작가의 개인 계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에 자기가 개인적인 작업을 했었던 자료들은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매체에 어떤 이야기들을 그렸는지는 구글에 잘 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했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아르누보적이고 되게 사이버 펑크 뭔가 젊은 감각의 사이버 펑크는 전혀 안 젊은 그런가? 80년대 70년대 그래. 하여튼 우울한 사이버 펑크란 말도 우리 세대는 알아. 젊은 세대 몰라. 그런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어쨌든 굉장히 비주류적인 내용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을 많이 띄었고 어렸을 때 16살 때 거의 데뷔를 한
거라서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얘는 굉장히 자기 길을 잘 닦아가는 아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뛰어난 아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 아이가 막 그 인터뷰를 보니까 언니가 항상 어떤 그 우울이나 어두움이나 그 정신병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자기 얘기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품에 있는 이야기처럼 항상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그 아이가 갖는 어떤 병적인 게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 중에 여자 작가예요? 여자예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 작가로 생각이 됐지. 근데 어떻게 보면 쇼텐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 데뷔도 쇼텐도 되게 일찍 했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하고 쇼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맞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역도 같지 않아요? 호주. 일단 뭐 나라가 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나라도 어쨌든 같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좋은 작가로.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약간 그 생각 든 게 그림책은 어디까지가 그림책이라고 선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그래픽 노블 같다라고 그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그림책이라고 하면 그림이 들어간 책은 그림책이 되는데 그런 책을 우리가 그림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림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냥 막연히 머릿속에 있는 그 표상은 있는데 설명하기는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지점은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데 이 지점도 그래픽 노블 같긴 한데 또 이렇게 애매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이기훈 작가의 알. 그러니까 이기훈 작가님 책도 그림책이라고 분류되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그래픽 노블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기훈 작가의 빅피쉬가 그러니까 양철곤보다 빅피쉬 나왔을 때 이게 그래픽 노블인지 그림책인지 뭐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그 작품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우리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이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래픽 노블이 막 활발하지 않을 때 나와가지고 그림책이라는 분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림책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야기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페이지에 어떤 형식으로 글과 혹은 글이 들어가더라도 글과 그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양분되어 있나 그리고 최대한 기존의 그래픽 노블보다는 상당히 간결화되어 있을 때의 그림책 분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 작가의 빅피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사가 장대하죠. 판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림책스럽게 보이는데 펼쳐서 안을 보면 그림책이라고 하기에는 서사가 엄청 장대하고 복잡해서 조금 애매한 선상 경계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기훈 작가가 그거를 좀 노렸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그림책인지 그래픽 노블인지 뭔가 논쟁이 될 수 있는 선상에 자기 작업을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픽 노블과 그림책의 선은 그 서사의 복잡성이 어느 정도고 글과 그림에 대한 그 안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만화를 그림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만화에서 뭔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을. 생각하는 그림책이라는 개념일 때는 그러니까 만화도 원래는 이제 사전적 의미의 그림책이긴 한 건데 이제 근데 그림책도 그러니까 만화책 만화도 코믹스랑 그래픽 노블이랑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제 이거 약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긴 뭔가 조금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 안 드는 거야? 아니요. 그림은 높은데 이야기 자체가 뭐 그래픽 노블보다는 분량도 중요한 요소가 되나? 그러니까 혼자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공부 처음에 이제 그림책 하겠다고 했을 때는 뭐 16피 뭐 이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16피에 들어가야 되고 16장면이지. 네, 그렇죠. 16장. 근데 이제 요즘은 보면 요 강경수 작가님의 꽃을 선물할게도 그렇지만 요즘은 분량 많은 책도 저번에 박정수 작가님의 검은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분량이 많은 책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확연하게 이 정도쯤 되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게 컵분할을 많이 안 쓰면 결국에는 그림책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잖아요. 장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걸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를 구분을 열심히들 연구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작가들은 그거를 막 따져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래픽 노블 하겠어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대충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픽스러운 노블스러운 게 나오면 그래픽 노블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 저 같은 경우도 책 만들 때 제가 뭐 이거를 딱히 메세용으로 뭐 만들겠다라고 먼저 기획하고 만들진 않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남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게 어린이용이 맞겠다 뭐 어른용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것처럼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생각 선정하셨을 때. 저는 어쨌든 이거를 그래픽 노블보다는 그림책으로 보고 사실은 생각했던 거고, 저는 약간 뭐 그걸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그래픽 노블 형식을 가져온 그림책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CBCA이 그러니까 호주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도서 리스트를 항상 나라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 협회 같은 데에서 이거를 이제 정하는 건데, 나 이거 되게 너무 웃겼어. 이게 46년에 처음 생겼대요, 호주에서.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기관이에요. 근데 46년에 처음 선정이 됐을 때 선정된 위너한테 꽃을 줬대요. 꽃을 선물할게 이러면서. 꽃을 선물할게. 돈도 같이 준 거 아니야? 꽃만 준 거야?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선 카테고리도 딱 한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었나 봐요. 뭐 어린이를 위한 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66년서부터 88년도까지 그 전에 20년 동안은 계속 꽃만 준 거야. 근데 66년서부터 88년까지 개인적인 후원이나 스폰을 받아가지고 상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95년도에는 아예 어워드 파운데이션을 세워서 약간 그 상금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분야도 되게 세분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서를 선정하는데 기본 도서 선정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50여 권 정도를. 그 되게 재밌는 게 올드 리더, 영거 리더. 그러니까 연령별대로 이거를 나누고. 그리고선 재밌는 게 뭔지 알아? 픽처북은 따로 있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거기 어디 들어갔어? 저기 뭐 영거에 들어간다. 아니, 일단 기본적인 그 50여 권 안에 들어갈 때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선정된 거에는 그치, 쇼트리스트, 뭐 위너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아까도 말했지만 크라이튼 어워드 포 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뭔가 좀 더 주목해주는 상에 이 친구가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CBCA 올해의 그림책 선정, 그 다음에 크라이튼 어워드 신인 일러스트레이터 부분 선정, 이게 사실은 같은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이잖아요. 그렇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상인데 이 저걸 붙여놓으면 그래. 일반 독자들이 조금 저걸. 조금 이런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줬으면, 뭐 책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터넷 서점에 출판사 리뷰 부분에 이 상의 의미와 얘가 왜 이 상을 받게 됐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얘기를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2년 전에 나왔어요. 2016 우리나라는 요번에 나왔지만 원래 책은 2016년에 나왔고 이 친구는 201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출판사와 그 유족들과 그다음에 쇼텐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작가가 남긴 마지막 세 장에 뭐 스케치도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마무리 해석해내는 데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논의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쇼텐은 이 친구가 개인 작업해놓은 그 에스키스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쫙 붙여놓고 늘 항상 주시를 하면서, 그 모방도 모방이지만 이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친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을까를 계속 뭔가 주술적인 어떤 주문처럼 받아서 해서, 그런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치 이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내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되게 생소한 경험이었다라고 쇼텐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온 후에 호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심리치료 도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판매지수가 되게 높아. 호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아.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쁘지 않은 지수를 가지고 있고, 블로그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절대, 그러니까 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안 사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보면 볼수록 사실 맨 처음에 봤을 때 우울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괴물에 되게 집중하고 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을 했는데, 이렇게 몇 번을 계속 보면서 이 친구의 자세,
이 친구의 행동 왜 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드리고 뭐 조명과 어떤 이 친구의 관계들 그림에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서서히 잠식되어가지만 끊임없이 그 생각들의 상처가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것도 되게 대단 독특하게 느꼈거든요. 한번 상처가 나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없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이 자리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상처는 영원히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 맞아.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어떤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딱 표현이 되어 있어서 보면 볼수록 한 장 한 장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했고 심리치료소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아이들마다 표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하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난대. 왠지 모르는 왜 내가 울고 있는지 계속 눈물이 난대. 그럼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먹고 자고 싸고 네가 일상이 편안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마음에 어떤 게 작동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상적인 부분들을 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을 때 사춘기 때 다 그러지 않나? 청소년 친구 막 운다고 할 때 우리도 그때 감정의 격변기였잖아. 막 아 그랬어.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당연하게 느껴지는 왠지 되게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뭔가 계속 슬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야릇해지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격심하게 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낼 수는 없는 거야. 그랬을 때 계속 얘기를 어떤 식으로 끌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따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친구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는 친구가 또 따로 있어. 계속 얘를 챙겨주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다른 무리가 있거든요. 그 사실은 친구 문제에 있어서는 한쪽에 상처를 받지만 한쪽에서는 또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거기에서 갈등 관계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근데 오히려 되게 뒤로 갈수록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가정 내에 얘가 갖고 있는 완벽주의. 그러니까 나는 성적을 잘 받아야 돼. 나는 되게 올바라야 돼. 나는 뭐 잘 지내야 돼.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가족 내 완벽주의는 아니고 본인이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저는 이 기대감이 이 아빠가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그러니까 얘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침대에서 얘기하는 그 장면도 그렇지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막 파일을 이렇게 우울감을 막 키워가고 누나가 와서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었어. 그래서 아 이제 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불을 껐어. 근데 아빠가 들어와. 아빠를 통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얘한테 옆 귓속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얘 표정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강박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너는 착한 애야 너는 좋은 애야 라고만 얘기해도 본인이 그 스스로의 생각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성적 떨어진 거를 누나랑 같이 가가지고 부모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부모가 다 받아들이고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돼. 저게 만약에 저 부모가 진짜 이상한 부모였으면 너 이 성적이 뭐야 이 미친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진 강박적인 집안은 아니고 왜 자기 스스로 생각에 잠식되면서 본인이 결국은 내가 잘못된 거고 나는 남한테 얘기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어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 식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가 자기 문제를 뭐 어설프나마 어쨌든 표현을 하지만 부모가 내가 봤던 그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아이랑 대화를 할 때 너가 생각하는 이 상황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거를 뭐 치료를 할 때 좀 더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마지막 세 장면 가기 전에 이 장면을 이 작가의 언니가 자기는 이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해소가 된 다음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로부터 멀어져 있을 뿐이지 얘가 잠을 잔데 편안히 자면서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저는 표현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지막 이게 세 장면이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기를 되게 토닥토닥 해줬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완벽하게 보였던 그 친구도 사실은 되게 상처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얘가 먼저 다가가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해피엔딩 같은 뭐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꼭 이렇게 친구들끼리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자기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공동체로 갈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아까 침대신처럼 오히려 그게 되게 마지막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쇼테리한테는 되게 미안하지만 뭔가 아 이거를 결론을 더 이게 이제 전개 거의 마지막 끝이고 마침표를 찍기 위한 세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좀 더 내밀하게 내 안으로 가던가 아니면 내가 갖는 관찰 시점 정도로 아 나만이 그랬던 게 아니지만 남들도 다 그런 상처가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정도로 저는 끝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딱 손을 딱 어깨에 얹는 장면으로 끝나니까 아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딱 들었다는 거지. 좋아라 하는 거지 이제 좋게 끝나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남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침대 장면에서 끝날 수도 괜찮을 뻔했네요. 그러게요.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 저는 오늘 뭐 급하게 와서 읽었는데 저번에 얼핏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한 그림이어서 되게 복잡한 줄 알았는데 읽어보면 내용은 되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정말 작은 안 좋은 생각들이 나를 잠식해가고 갉아먹는다라는 그 컨셉으로 딱 그걸로 딱 만든 거잖아 이야기를 완전히. 그래서 아이들하고나 뭐 이런 거 뭐 얘기할 때 딱 써먹기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결말은 조금 어쨌든 이 작가가 살아서 자기가 본인이 마무리했으면 그렇게까지 더 아쉬우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컷을 완성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한 거고 이 이야기도 자기 이야기인 거잖아요. 캐릭터만 남자애로 바뀐 것뿐이지 자기 가족과 그다음에 언니와 상담에 나눴던 그런 상처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에서 근데 본인이 결국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추스렸는지는 안 되는지 나도 알 수가 없지 사실. 추스리지 못했으니까는 생을 마감했겠죠. 추스리고 마감했으니까 내가 알 수는 없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이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끝냈는데 다른 작가가 굳이 나서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가족이 말리지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쇼텐을? 내가 생각 아니야. 쇼텐을 말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쇼텐한테 요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서 이 책을 출간을 해야겠다라고 어쨌든 결정을 내렸는데 그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뭐 그런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쇼텐한테 이제 의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쇼텐이 이미 이 친구가 데뷔했을 때부터 그 무슨 심사위원이었었고 그 친구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부터 그리고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둘 사이에 굉장히 친밀하게 작품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오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이 출간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이미. 그러니까 가족들이 연락을 넣었을 때. 근데 이제 쇼텐이 고민을 좀 했겠죠. 쇼텐 입장에서 이거를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내가 어쨌든 잘 알았던 친구고 서로 굉장히 작품 세계에 대해서 공유했던 친구고 죽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연락을 딱 하는 순간 이 언니랑 엄마랑 막 부엌에서 춤을 췄대.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팟캐스트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쇼텐이 잃어버린 것 그다음에 빨간 나무 그 두 권이 딱 그런 그 상실과 그다음에 우울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도 있고 잘 알기도 하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후반부 작업을 한 컷인지 혹시 확실히 아시나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와 어떻게 보면 그림은 잘 그린가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후반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이 세 컷은 확실히 다른 사람이 그렸어. 네, 그거는 그렸고요. 좀 결이 다른 게 느껴지는데 네, 확실하고요. 이 컷부터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네. 어떤 그 내러티브를 좀 더 맞추기 위해서 갖고. 어느 정도 손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컴퓨터 작업인 것 같아요. 컴퓨터. 네, 저도 디지털 아, 작업인 것 같은데. 아, 연필 작업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필로 그런 밑그림을 아~ 만들어 놓고 컴퓨터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자기 개인 계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트레디션 앤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 부제 자기의 그 블로그의 부제가 그러니까 트레디션한 그러니까 아까 뭐 사이버 펑크 뭐 청소년 이런 게 굉장히 복고적인 네.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전통적인 기법으로 보이지만 디지털로 했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예전에 막 되게 디즈니스러운 그런 그림들도 개인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복고풍의 어떤 스타일들을 차용을 하면서 그거를 지금의 현대 이야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빈티지적인 컨셉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컴퓨터로 딱 합성한 컷이 있어요. 패턴이 떠다니는 장면이 디지털로 딱 합성한 장면이죠. 아, 그 침대에서 이렇게 중간에 반투명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 그거 아무리 봐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림책 작가는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잖아. 서사든 비서사든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작가와 비작가를 가르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를 가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작가는 근데 모든 분야의 작가는 다 스토리텔링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방식이 저는 다를 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방법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자기 개발에 관련된 도서를 쓰는 사람도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뭔가 쉽고 그다음에 혹은 직선적이거나 혹은 뭐 우회적으로 돌아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기승전결이 있잖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거리에서 그 그래피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지나가다가 에이 뭐 XQ 뭐 이런 식으로 막 아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 되게 본능적인 그게 작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얘기가 성립이 잘 안 되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 아니야? 우리 작가론으로도 가능. 이제 그림책론에서 작가론까지 오늘 머리가 과부하가지고. 아, 네. 아, 이건 편집하자. 아, 왜요? 비겁합니다. 편집권이 있으시니까. 아니 근데 작가냐 안 작가냐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멀리 가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어쨌든 그래픽 노블의 형식을 빌은 그림책.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와, 저도 잘 그리는데 너무 아쉽네요. 자살하다니. 아휴, 너무 아깝다. 가능성이 있는 작가가 죽었을 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깝다. 네.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그래요. 텐데 뭐 이런.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선택했을 때는 아무도 못 말리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뭐 아쉽다기보다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 때문에 이 책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저는 이렇게까지 상담을 받고 막 이래야지 될 정도로 뭐 우울해져 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우리 다 그러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있지만 어딘가 가서 뭐 막 지금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거나 그럴 정도로까지는 뭐 심각한 상태로 가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뭐 자료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야 그 정도의 우울감은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소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괜찮아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 책이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다 그래라고 다들 상처를 안고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작가는 결국 그 상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이 책이 더더욱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이 보기에는 위안이 되지. 그래 맞아.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대중적인 그 보편적인 코드에서는 그게 맞는데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특히 이 작가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인데 저분이 저렇게까지 남들도 모두 상처가 있어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난 전혀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을 작가의 그 상태를 모르고 봤을 때는 남들한테 상처에 대해서 진짜 깊은 우울감 말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코드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여서 그렇게 설명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거나 그런 의도로 서로 공감할 때는 좋은데 작가의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작가는 저렇게 됐는데 책이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아쉬워서 그러니까 별개로 놓고 보기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지점 때문에 가디언즈나 다른 데 그런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 당신의 동생이 이 책을 이제 완성이 돼서 나온 걸 보고 만족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그 외국애들은 참 직설적으로 질문을 해. 우리나라 같았으면 기자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만족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다 그 매체 두 군데서 두 군데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두 군데 다 그거를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뭐 그 언니는 당연히 굉장히 기뻐했을 거다. 잘 마무리했다라고 응원해줬을 거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쇼텐도 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 뭐 나는 충분히 이 작가의 생각을 전달한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이 간극이 너무 커서 작가는 이미 결과론적으로 죽었잖아. 근데 이 작품은 사실 해결 방법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약간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영화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사실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제가 그분의 죽음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가 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는 그 끝에 아, 사람이 에너지를 다 한다라는 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식으로 내 생을 이렇게 쫙 반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살아야 되는 어떤 의지가 이제 완전 바닥 제로인 상태. 아,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 그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 삶의 의지가 완전 바닥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올리버 섹슨이었나? 그 되게 유명한 뇌신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서처럼 책을 쓴 게 있어요. 뇌신경 쪽으로는 대중서로도 굉장히 유명한 저자이기도 하고 그쪽 계열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이룬 분인데 그분 책 중에 아내를 모자로 착한 남편 남자? 하여튼 그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외계인 같은 거예요. 신기하다 막 외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막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이 책의 내용을 재미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해서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반성이 되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게 있어요. 뭔가 이제 감사하다 뭐 이런 것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이 내용이 나는 더 이상 세상 일과 환자와 뭐 어떤 사람한테도 신경 쓰지 않겠다. 뭐 관심 두지 않겠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에 이제 집중하고 내 아픔에 대해서 집중하고 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대중서로서 내가 봐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데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안에 이제 뭔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죽음의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가 되게 명료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어. 아 이럴 때에는 세상사에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가는 더 대상한테 나를 좀 이해해 주시오라고 한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 이 멜 트레고닝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급작스러운 문자가 막 쭉쭉 오면서. 그러니까 오늘 털이 좋아도 사실은 잠깐 봤잖아요. 아, 털이 뭐 좋아. 선정은 하지 않았지만 얘기 중에 언급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엄청.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요시타케 신스케 얘기하면서 그분은 남자아이를 그리면서 나체를 그릴 때 성기 부분을 다 그린다. 근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렇지 않다. 뭔가 금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털이 좋아 김규정 씨가 이분은 좀 작업한 지는 꽤 되시는 것 같은데 그림책 작가로서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저 잘 모르지만 김규정 작가가 이렇게
어떤 그런 금기사항을 너무 영리하게 표현을 해주면서 아이가 커가는 어떤 어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고 또 어느 시대 때인지 모르겠지만 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사실 감추고, 뭐 모든 털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옷 안에 있는 털들은 감춰야 되고 그쵸? 심지어는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약간 1800년도 후반인가? 왜냐면 이제 몸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의상 자체가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러내면서 팔다리에 있는 털마저도 싹싹 다 밀기 시작하는 거야. 겨드랑이도 밀고. 겨드랑이 지금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제모라고 하는 부분이 아예 이 털이 자라나지 않게 레이저로 다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시술. 아예 평생 동안 이제 털이 자라나지 않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수염도 이렇게 하면 안 나나? 안 나잖아요. 면적이 잘 시켰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시술을 받아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네다섯 번은 가서 그거를 봤는데 점점점 털이 얇아진대요. 점점점 털이 얇아지면서 더 이상 안 나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털 있는 데를 지지고 나면 다른 땀이 나잖아요. 땀샘도 막히나 봐. 근데 다른 곳에서 땀이 난다는데? 어머 진짜? 오늘 생긴 거는 처음 들어. 어머 신기하다. 그런 것도 들었어. 아, 땀샘도 막힌다고요? 이게 다 지져버리나 봐요. 이렇게 어머. 털 구멍을.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니까. 어디로 나 그럼 땀이? 어디로 난대? 다리에서 나나? 나 어디 다른 곳에서 난다고. 발바닥에서 나? 무릎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무릎에서 쭈쭈쭈쭈 다른 곳에서 무릎이잖아. 손끝에서 나오고. 그래서 금기된 부분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표현해 준 거는 좋았는데 맞네. 어른이 되는 과정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어른들이 금기시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리하게 너무 그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동물의 얼굴 모양으로 표현한 부분도 고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게 비슷하게 나오게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그린 작가가 지금의 현대 시대에서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좋았어. 근데 아마 본인이 딸을 가진 분이라서 아이가 이 여성성을 갖고 이 지구상의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되게 투영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책 보면서 얘기했지만 좌우에 들어간 왼쪽에 들어간 뭔가 아이콘스러운 대상에 대한 묘사와 이 오른쪽에 들어간 털에 대한 부분이 매칭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고 앞뒤로 연결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아쉬웠어요. 털이 좋아 김규정 작가님의 책 얘기는 처음에 그냥 털이 좋아요라고 해버리고 막 진행해버리면 털이 좋아요라고 김규정 작가님의 책인데 네. 바람의 아이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거 올해 상반기에 나온 책인데 어쨌든 재밌게 이 책의 포인트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두 장면이 저런 용기와 깜짝 놀랐어요. 저걸 재밌게 표현할 수 있다는 깜짝 놀랐어. 이 책을 본 모든 같아요. 사람들이 그 남 아버지가 목욕하는 장면에서 거기서 처음에 이제 다음 넘기고 두 다리를 쫙 벌리고 근데 으악 하면서 다들 하면서도 이야 뭐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표현했으니까 어릴 때는 가봤으니까 안 가봤나 다들? 난 안 가봤어요. 어릴 때 가봤는데. 아, 난 안 가봤는데. 기억이 나? 기억은 안 나. 왜 이제 와서 모른 척해? 아니 아까 기억나는 눈빛이었어. 중요한 거는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아주 뭐 5살 이럴 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내 남동생 같은 경우는 7살 때까지 여탕을 왔었어. 우리 엄마 꼭 데려와서 걔를. 걘 더 많이 기억하겠지. 그치. 우리 어릴 때는 막 커서도 더 데려가고 막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남자애들 여탕이 좀 데려오지 말라는 싫어하는 분들 특히 젊은 여자분들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아무리 애래도 남자인데 이게 뭐 한 정말 한 세네 살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제 막 여섯 살 일곱 살쯤 되면 뭐 이제 걔네들 구분하고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되니까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가족끼리 가족탕에 자기들끼리 들어가는 거는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가족이 아닌 부분까지 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애를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되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애를 낳아본 사람들은 그나마 아, 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운 편이잖아. 이게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데 갔을 때도 탈의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려면 애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치. 부모가 다 갔으면 남자애는 아빠가 데려가고 여자애는 엄마가 데려가면 되는데 이게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 엄마들끼리만 갔을 때 남자애들을 어떻게 해. 결국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애를 낳아본 사람들은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제 애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전혀 못 느끼지 이거를. 그러니까 그 싫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중탕 저도 싫어하거든요. 내가 왜 벌거벗은 남자의 몸을 봐야 돼가지고 되게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 나는 그래서 부모가 억지로 데려가는 시점 지난 이후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대중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텍스트에서 아 텍스트 이 내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니, 우리가 보통 다른 책에서 이 책은 이제 이게 목표였으니까 이렇게 가지만 다른 책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뭐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엄마하고 같이 뭐 수영장을 간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쳐봐. 근데 뭐 탈의실 얘기가 있었어. 예를 들면 그럼 막 다 가려야 되고 뭐 수건으로 어딘가 뭐 되게 애매하게 가리고 막 뭔가 안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을 연출하는 게 그런 고정관념을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 책을 보고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모두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대중이 받아들이진 않으니까. 근데 이 책은 그거를 살짝 꼬아서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보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이 책의 장점이라고 느끼는 거라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런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단순한 문제여도 뭐 이렇게 그냥 피부 색깔을 내 그림 스타일이어서 뭐 약간 푸른빛으로 사람을 얼굴을 그렸다 파란색으로 그렸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이게 외계인이야? 사람이 왜 푸른 색이야? 아니 그게 그냥 스타일인데 라고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사람 피부색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까지 나오면 야 이거 이렇게 드러내도 되냐라고 논쟁적으로 많이 되니까 대부분은 피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피하는 거고 저 책은 그거 피하지 않고 약간 비틀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 거로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부담감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결국엔 좋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이 뭐 동의합니다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나부터도 잘 못해. 문제는 문제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 책을 보고 야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팟캐스트에서 홍철이가 누드비치 갔다 온 거예요. 노홍철 씨요? 네, 노홍철. 네, 홍철이라고 무한, 아는 사람 같잖아. 무한도전에서 이제 누드비치 갔다 온 거야. 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 송은이랑 김숙한테 일생에 한 번은 갈 수 있다. 가보면 좋겠다. 가봐라. 근데 둘이는 가고는 싶은데 같이는 못 가겠다는 거지. 아, 아는 남자와 갈 수는 없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둘이 여자끼리도 못 가겠다는 거야. 아, 진짜? 혼자는 갈 수 있는데. 아는 사람과 근데 가고는 싶어 하더라고 다들. 그럼 자유를 뭘 느낀다는데 뭐 느끼는 게 되게 좋대요. 뭔가 느끼는 게 있대.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확실히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고정관념이나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같은 이제 동기가 자기는 잘 때 다 벗고 잔다는 거야. 안 그러면 잠이 안 온대. 마릴린 모노다. 아 그래? 다 보고 죽었나?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그때 희한하게 느꼈었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본 적 있어. 나도 막 방문을 잠그고 나도 한번 잠이 잘 온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근데 잠이 절대 안 와. 뭔가 인식의 차이. 이게 미불에 닿는 이 맨살에 미불이 닿는 느낌이 너무 생경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불안해. 불안해. 내가 맨몸으로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해서 한 30분 정도 자려고 뒤척거리다가 안 되겠다고 옷을 다 입고 잔 적이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고정관념이 진짜 무서운 거야.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를린 모노는 향수 샤넬 넘버 5 유명한 게 유명한 얘기죠. 네, 그 자기 그거 뿌리고 잔 그것만 뿌리고 잔다고. 잠옷이야. 네, 잠옷이라고 해서 향수 이것도 잠옷이야. 되게 올드한 얘기다. 에이 나 요즘에 아니야. 근데 그거는 왠지 나는 컨셉이었을 것 같아. 그때 섹시 심볼이었고.
11층 살아도 옷 갈아입을 때 창문 다 이렇게 다 하고 다 갈아입고 이러는 거. 당연하지. 맞은편에 보이지 않을까? 엄청 잘 보여.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다 잠그고. 불 켜져 있으면 진짜 잘 보이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열어놓고 진짜 잘 뭘 하더라고. 뭐라는 걸 봤길래. 아니 그냥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소파에 누워서 막 이게 그냥 TV 보고 있고 이러는데 너무 잘 보이잖아요. 밤에 불 켜져 있고 버티컬 다 올리면. 그래서 목욕탕에 남자아이들 자 몇 살까지 용납돼. 각자 얘기해봐. 그런 룰이 그냥 간습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 어떤 룰? 그러니까 대충 내 아이는 이제 남탕에 보내야겠구나. 그게 어느 정도냐면 혼자 가서 아빠도 없이 혼자 가서 혼자? 목욕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때 그냥 보내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시가 되고 사실은 좀 사회적으로 그렇다면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가족탕을 만드는 수밖에 없죠 사실. 집에서 시키는 게 좋은데 또 집에 욕실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요새는 그래도 목욕탕 많이 줄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줄었지. 있었는데 요새는 요새는 거의 주로 샤워를 왜냐면, 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집에 욕실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쵸. 우리 때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왔었잖아요. 맞아. 너얘 너무 또 얘. 물 데워가지고. 우리 어릴 때가 부뚜막에 있는 큰 솥에서 솥 들고 와가지고 물 타가지고 이렇게. 아니 나는 서울에서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 내 기억할 때 한 10살 정도까지 사실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지를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그 욕탕을 갔었고 예. 갔었어요. 보일러를 일반적으로 놓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물이 펑펑 나왔지 그 전에 연탄일 때는 힘들었죠. 그렇죠. 네. 일단 연탄일 때는 요즘처럼 그 욕실에서 바로 뜨거운 물이 안 나왔잖아요. 맞아. 대부분. 아침에 세수 아침마다 세수할 때도 학교 갈 때 엄마가 물을 끓여줬었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찬물에다 섞어서 맞아. 세수하고 그랬었지. 연탄 보일러 위에 그 이따만한 양동이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 밤새.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물 섞어 다 이게 통해. 좋아. 아니, 얼마 전에는 아내랑 얘기하는데 그 옛날 연탄 보일러 물 계속 채워줬어야 된다고 요즘은 맞아요. 그거 이제 안에 물 넣어야 돼 계속. 안에 배관 안에서 물 돌아가는 게 시스템이 좋아서 한 번 넣고서는 그걸 다시 리필을 계속 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걸 그랬어? 그러면서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해주고 나는 맨날 이렇게 꿀꿀꿀꿀 나도 그 기억이 나. 그 물 담당은 아니었고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바쁠 때에는 연탄을 이제 갈았어야 되니까 연탄을 자주 갈았던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물을 채웠던 건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위에 이렇게 통이 있었어요. 통이 그게 있어요. 물이 다 빠지면 안 돼. 안 따뜻해요. 그래서 물을 계속 채워줘야 돼. 증발하거든 이렇게. 나는 마루에 연탄 그 난로가 있었던 건 기억나. 항상 겨울 되면 그 아저씨들이 이제 불러서 설치하는 거? 막 연통 설치하고 해서 겨울 내내 거실에 그 난로를 뗐던 그쵸. 기억은 나. 그 나중에 가래떡 구워 먹고 거기다 밤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맞아. 그러니까 학교에 난로가 항상 있는 게 그냥 되게 당연한 듯이 맞아요. 여겨졌었는데 난로 옆에 하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 갈탄. 맞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에는 그 연탄 가지고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갈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너무 당연해서 뭐 뭘 퍼오고 가고 청소하고 막 이 재청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 때 애들이 정말 아니 시대가 언젠데 이 아직도 난로를 막 이랬던 기억이 나. 나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현장에 있는 걸 바뀌었었어. 머리만 뜨거운 거야. 그리고 저쪽 양쪽 벽에 있는 몇 명만 머리가 뜨거운 거야. 어떡해. 천장에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맞아, 알아, 이렇게 알아. 코일로 되어 있는 거 써가지고 뜨거운 거 나오는 거. 그 전기인가? 그 별로 안 뜨거운데 그거.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 몇 명만 머리가 뜨거운 거야. 연탄 세대였구만. 그러니까 갈탄 연탄 세대. 나는 요즘에 막 그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기가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예를 들기가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 이제 내가 되게 늙어가고 있구나. 이제 나이가 되게 들었구나.
근데 나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테레비도 많이 보고 웹툰도 찾아서 보고 뭐 하면서 사실 포인트들을 좀 가져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아 저런 것도 보시는구나. 뭐 음악을 들어도 고등 래퍼를 들으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가끔 이렇게 가사나 이런 거 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그런 데서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아 이제 뭔가 이렇게 마땅한 지점이 있으니까 나머지 얘기들은 좀 어렵게 얘기해도 가는데 확실히 세대 간에 맞추려면 매체를 조금 계속. 예 노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얼마 전에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즘 애들이 BTS 같은 거 듣는 거 알죠? 막 이런 건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머 적다.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하는 느낌이었어. 이런. 아줌마가 주책이야 막 이런. 안 들어야 되는데 듣는, 듣는 거야? 이런 내가 했네. 자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선정을 2018년 상반기 상반기 소외 정말 책을 안 보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이게 평상시에 너무 안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주제를 바꾸선 집에서 리스트를 사이트에서 찾아봤더니 읽은 책이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책 좀 읽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해서 도서관을 갔다가 아 도서관에서 이제 이거 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안 보는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상반기 나와 있는 책들도 뭐 물론 어느 때도 그렇지만 보면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책이 빨리 나와야죠. 자기 성찰로. 네. 네. 저는 작은 생각이라는 책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생각. 네. 아니 어느 시기나 약간 센세이션한 주제들이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래서 뭐 약간 그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무난한 그 류가 있는데 우리의 얘기가 변해가고 이 시대에 맞춰서 변해가고 있는 거를 늘 상하반기로 이렇게 느껴지고 또 연마다 느껴지고 어떤 시기마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관찰하는 거는 재미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림들 새로운 신인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되게 흥미롭게 보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기대하고 있어요. 와 하반기 또 선정하면 어떻게 큰일 났다. 자 미리 봅시다. 네. 이제 작업하러 갈까요? 네, 네. 이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또 만나요. 제발.